자, 삼성전기를 98,000원에 사셨습니다. 네. 10만원 밑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4.5%나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5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예. 아, 근데 왜 2% 모자르다고 했냐면, 이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었단 말이죠. 매수하신 타이밍이 2017년이에요. 2017년 7월에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2021년도, 2020년도 말쯤에는 22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놓치셨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기다리셨는데, 요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합니다. 예. 역시나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 종목 11만원까지도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15만원 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50%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22만원까지 수익률이 100% 넘게 났던 종목이니까. 자, 그래서 시청자님 20만원까지 내가 찍고 나오겠다. 아유, 진짜. 이 종목 이왕 이렇게 된 거 20만원 밑에서는 팔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쉽지. 야, 이게, 아쉬워요. 이게 11조가 넘는 기업인데 이 정도 수익 내시면 된 거 아닙니까?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보유입니다. 보유갑니다. 그리고 네. 최병호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입니다. 보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만 20만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김영일 전문가 들어볼게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우리는 항상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예. 네. 15년, 16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혹은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예. 엔비디아가 그때 당시에 한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9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면 30배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뭐 잃어버리는 돈이다 생각하고 100만 원만 사놨다면 네. 지금 뭐 3천만 원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비트코인도 아유, 지금 그런, 사야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17년에 사실 엔비디아 사셨으면 또 10배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는 저렇게 이제 또 날아가고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날아가는데 삼성전기는 왜 안 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삼성전기는 MLCC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방 산업 쪽에 조금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특히나 이 모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는 제 스타일인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이죠. 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계속 횡보 구간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눈에 띄는 수급 자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보유 의견을 드렸냐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묻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성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전체적으로 AI가 이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AI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MLCC, 그 다음에 또 FCBGA가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수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성도 애매하고 전방산업도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 성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키워드가 이제 또 삼성전기에게도 묻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여태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박스권이 좀 두터운 종목이에요. 보게 되면 22년부터 해서 약 16만원 구간을 계속 못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16만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도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18만원과 20만원 구간이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AI 키워드라든지 혹은 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시고 지금 또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이제 AI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충분히 꾀할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16만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원, 그리고 이제 또 3차는 20만원 순으로 차례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16만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요. 2차 손절가라고 한다면 한 14만원 정도를 안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4만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 이탈 시에는 또 저점까지 한번 확인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능성을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14만원 안내 드리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AI 키워드를 기대해보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20만 안 나왔어요. 3차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분 또 길게 보시기 때문에 또 최병호 네. 전문가께서 또. 이분이 2017 살 때 제 방송만 봤으면 네. 저는 삼성그룹주 사면 아무것도 사지 말고 SDI를 사라고 했거든요. 주식을 처음 할 때 그냥 100% 사봐라 삼성전자를 네. 물리면 왜 물렸는지 기다리면 한 몇 년 기다리면 다 본전 이상 오니까 네. 그러고 공부해보면 그 다음에 공부 쪽하면 이제 살 종목이 삼성 SDI다. 삼성그룹주는 그때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랑 SDI는 삼성전자의 후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후자요? 후자. 네. 삼성전자니까. 네. 삼성전자고 후자 따라가는 거죠. 전자 후자. 삼성전자에 다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는 배터리 들어가죠. 전자 제로 들어가지, 삼성전자. 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제로 들어가지, 삼성, 여기는 전기는 뭐, 카메라 모듈, 기판,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MLCC 다 들어가잖아요. 다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 IT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살 때 이제 오래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서 그때 샀다 쳐요. 10천 잘 샀는데 대형주는 이제 고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냥 100% 가면 팔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난 높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 이상 가한 70%에 100% 갑니다. 그러면 아 진짜 새로운 막 역사적 구조적 성장 기업 빼고는 그냥 100% 내에 가면 70%에서 120% 사이 다 팔면 돼요. 그걸 팔고 기다렸다 또 그런 거 찾으면 또 그렇게 하고. 50%만 10번만 하면 3천만 17억 되거든요. 그 정도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야지 삼성 후자인 항상 1등주를 골라야 되는데 후자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런 거. 지금은 AI에 수혜되고 딱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습니다. 아니 AI 수혜주로 된다면 이제 삼성 H 지금 AI의 대장주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 지금 이제 새로 또 등장, 삼성전자. 3대장이 있는데. 맞아요. 저 밑에 후자를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 간단한 거예요. 삼성전자니까 이때 사신 거예요. 보니까, 2017년도 7월이니까 올라갔다가 많이 계속 올라가요. 4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딱 사가지고 있어서 9만이니까 그래도 계속 갖고 있어 수익이 났었는데 22만원 갔으니까 9만 18만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때 못 팔더라도 그때 팔면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기 말고 삼성 SDI를 볼게요. 그럼 SDI가 18년도, 17년도 7월달 가격은 보시면 여기에요. 와, 거의 바닥이. 15만원이에요. 네. 지금도 3배 왔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이분이 들고 있으면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제가, 몇 년 뒤 2027년도까지 야. 250만 간다 그러거든요. 네. 만에 16만 사, 250, 160만 빼, 10배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보다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17년도 샀으면 17년도, 여기입니다. 4만 5천이니까. 지금 9만원 갈 거예요.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대형주를 살 때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메모리 반도체 산다면, 아, 메모리 HBM이 어디 핵심이라고, HBM 잘한 게 누구지? 그럼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 나 하이닉스보다 삼성그룹이 좋아?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장비적으로 뭐가 좋을까? 그럼 HBM 패키징 한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도 비슷해요. 1등주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희 씨 엔비디아 말씀을 하셔서, 아, 엔비디아를 내가, 13년도 계속, 저는 12년도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사고, 미국 거. 그런데 엔비디아를 그때 샀으면, 50만 원 샀으면 지금 얼마일까요? 1억 4천입니다. 대단한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은 거 최고
최고로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엔비디아도 만 달러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1경, 시계총회로 세계적 1경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게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일단 찍을 것 같다. 2017년 거. 그러면 지금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삼성 전기를 이제부터 AI 수혜니까 1분기 이익이 잘 나와요. 한 20% 이상 증가되니까 그래도 올라갈 때 한 네. 18만 원 정도 가면 네.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전문가들은 의견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보면 왜냐하면 계속 분석하면 나오니까 네. 저는 손절가 16만 원 이렇게 해서 해서 다른 걸로 14만 원 손절가 목표가 18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삼성전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길게 다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두 분 다 보유 얘기를 하시면서 김영일 전문가가 16만 원의 목표가, 손절가 14만 원이고요. 최병원 전문가는 목표가 18만 원 좀 더 높죠. 손절가는 같습니다. 14만 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